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전일에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을 두고 반쪽짜리였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저점을 확인하고 시장이 온전히 반전 추세로 돌리기보다는 기계적인 반등이었고 또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야만 가능한 시장이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었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듯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지수는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 어제 로봇주들의 반등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까지 좀 꼬인 수급들이 풀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주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간밤 미국 시장부터 현재 국내 증시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3대 지수 간밤에 모두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저점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번 한 주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에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끌게 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호실적을 내놨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세 이어갔고 알파벳도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좀 부진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어제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도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자동차 쪽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시장 바라보자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좀 살펴보자면 양시장이 하락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아마도 이 지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2,306.5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하면서 네, 아마도 752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1236억 원, 코스닥은 99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42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42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15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 테마 살펴보면요. 오늘 화장품 테마를 가장 먼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내달 1일부터 화장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LG생활건강이 내달 1일부터 숨, 오휘, 빌리프, 더 페이스샵 일부 종목의 가격을 평균 4에서 5% 정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도 내달부터 랑콤, 키엘, 비오템, 입생노랑 등의 가격을 평균 5% 이상 인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화장품 OEM, ODM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기대감이 실리는 것이 11월 11일 우리의 빼빼로데이는 또 중국의 광군제이기도 합니다. 또 11월 24일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대표적인 소비주로 엮이게 되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살펴보시고요. 또 제습기 테마가 올라와 있는데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위니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위니아 그룹들에 대한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휴 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강세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죠. 뭐 경남제약이라던가 메디포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잠시 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전지 쪽이 부진합니다. 그동안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나라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리튬 가격에 대한 부진 소식 역시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2차전지 쪽 약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진한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지금 상승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부품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24.58%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 차량용 경량화 수혜주로 에코플라스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정도의 강세 나타나게 되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좀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에코플라스틱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엘컴텍이라는 종목 도 오늘 16%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텍 11% 등 뭐 기술주 전반적으로 오늘 좀 일부 종목군들 안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또 우리 방산주 안에서는 오늘 한일단조가 후발주격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상보라는 종목이 9% 정도의 상승, 그리고 코롱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수혜받고 있고요. 마녀공장이 지금 19% 상승하게 되면서 화장품 안에서 뷰티 스킨과 마녀 공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 어제부터 로봇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일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1.82% 정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또 수급이 빠르게 돌아주고 있습니다. 개장 후 1시간 동안에 많은 또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시장이 또 코스피가 2300선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코스닥도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반등하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매주 화요일에 출연해 주셔서 우리에게 수익을 알차게 챙겨주시는 멘토님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입니다. 오늘 그 10월의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 같이 시청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덧 10월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10월 동안에 증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사실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정반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게 된다면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 추적하면서 좋은 종목들 미리 담아두시고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좀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또 하루 사이에 그 상승폭을 완전히 좀 반납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테마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만 유난히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전망과 투자 포인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지금 지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 2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차전지가 힘을 내지 못하면 지수 상승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지금도 그 2차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그 지수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계감이라든가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른 종목군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행히도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앞으로는 안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슈 보도와 함께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미국 그 재무부죠. 재무부에서 이제 4분기에 그 국채 발행 규모를 7,70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전 3분기에 1조 원이 넘었던 국채 발행 규모보다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달이죠. 내달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장기 국채를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1, 2위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미국 국채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하는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계속 최대 보유국인 중국에서는 또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압박을 지금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미중 관계 그 속에서 그 패권 전쟁 속에서 사실 새우등 터지는 거는 네. 우리나라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도 어쨌든 수출 국가다 보니까 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좀 최대한 단기간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바이든과 이제 시진핑이 내달 만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탈달러화를 위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지속적으로 팔고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뭘 것 같으세요? 뭘까? 금입니다. 금. 아, 금.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의 그 보유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연중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시장에 호재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금도 이 상황이 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달에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라는 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지금 급등하는 종목 중에 엘컴텍이라는 금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안전 자산 쪽으로 좀 투자 심리를 옮겨가야 되는지 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건지 참 그 부분도 곤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 뇌피셜이지만 네. 저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도 네. 단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조금 좋은 상승 랠리가 펼쳐질 거다. 산타 랠리가 좀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을 좀 모아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금 그만 사고 그렇죠. 우리 미국 국채도 좀 그만 팔고 네. 좀 사줘라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주식이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단기간적으로라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담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엘컴텍은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 포지션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했고 이제 어떤 그런 안전자산 쪽에 가는 그런 테마가 좀 움직일 거다라고 해서 엘컴텍을 했었는데 오늘 뭐 저희가 그때 추천했던 뭐 1,300원대를 지금 뭐 훨씬 넘어서서 지금 네. 거의 뭐 지금 1,700원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한 30%가 넘어가는데 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종목도 사실 저희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와서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단기간적인 이슈도 있고 네.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 갖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창림 멘토님 저희가 막 박사님인 것 같다. 주식학 박사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데 엘컴텔이라는 종목은 미리 매수를 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는 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잘 보유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만 보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앞으로도 최창림 멘토의 단기적인 종목이나 또 오늘의 공략주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고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교수님 따라서 박사님 따라서 잘 매수해보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제 좀 업종이나 종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조단위 이익은 회복을 했지만 반도체 쪽에서 적자가 났다라는 보도가 이제 들려왔어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전일에 로봇주들의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로봇이나 반도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2조 4천억 원대 이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이제 반등에 이제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램 가격 하락세도 지금 멈췄고 그 디램 가격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뭐 4분기부터는 더 뚜렷한 실적 그 개선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반도체 군은 어떻게 보면은 바닥 찍고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지수 코스피 지수를 지금 견인하는 거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이번에 좀 좋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든 대기업에서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심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 어제죠.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상한가를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네네. 나는 아직 대장이다. 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하면서 그 로봇 테마군들의 이게 전반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사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첫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그 정도 27% 이상의 그런 급등은 기술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약간 아직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이 올라갈 때 수급이 조금 쏠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상승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4만 9천 원대까지는 관망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올라가나?
올라가나 이게 계속 관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네. 4만 9천 원을 돌파하면서 5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 이거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이제 그때부터 조금 어떤 수급이 좀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부산 로보틱스의 그 진행 방향을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로봇 테마군들을 부산 로보틱스가 이끌었듯이 네. 아직도 그 부산 로보틱스는 로봇 테마군 내에서는 약간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는 지금 로봇 테마군보다는 예, 제약바이오주 테마가 더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네. 로봇주들 실컷 지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략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로봇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어제의 상승은 네.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상승으로 다시 턴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약 바이오 부분은 네. 부분은 지금 확실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테마군들이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인데 네. 2차 전지가 빠지면 코스닥 지수가 같이 빠져버려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끌 수 있는 테마군은 사실 제약바이오주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예전에 시가총액이 3조였는데 네. 지금 거의 뭐 한 19조 정도 되죠. 둘 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위는 코스닥의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10조 원으로 지금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여야 지수가 조금 같이 올라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는 테마군이 뭘까? 그리고 겨울에 많이 움직이는 테마군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제약 바이오주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뭐 주식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은 난리 났죠. 굉장히 큰 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주 군들이 그 전에 그런 급등했던 그런 부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은 거품이 다 빠진 상태예요. 거품이 다 빠진 상태고 밸류 이하로 또 많이 떨어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좀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하나 담고 가지고 가신다면은 나중에 좀 큰 수익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겨울철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이 오른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도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수급이 한번 돌아줄 때 제약바이오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첫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종목이 이름이 뭐였더라? 많이 알고 있는 종목. 유바이오로직스. 맞아요. 유바이오로직스로도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주셔서 굉장히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희 첫 방송에서 딱 실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방송 후반에 공략주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매주 화요일에 최창림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타이밍에서 수급이 돌아주면서 올라가줄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저희 바람으로도 한번 제약바이오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주가들이 한번 좀 급등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전략을 챙겨주신 것처럼 진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뭐 경남제약 같은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 일부 건강기능 식품이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경남제약이 오늘 상한가 급등한 건지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왜 상승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디서 원인을 찾고 계실까요? 그 경남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유를 찾아봤는데 사실 못 찾았어요. 네, 뚜렷하게 네. 없어요. 자 그러면 기술적 네.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금 보셨듯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주는 움직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좀 뭐 이유를 붙이자면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 분쟁도 지금 장기화 포지션을 지금 가져가다 보니까 그 앞으로 의약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분쟁으로 통해서 지금 의약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족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어떤 섹터군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의약품이 국내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요? 화장품처럼. 왜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네. 우리나라 분유가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아, 왜냐면 거기 또 가짜 분유 이런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맞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계란도 가짜 그거 얼마 아니, 한다고 계란도 가짜로 만드는 나라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 그런 제품들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아니, 예. 저 주말에 양꼬치 먹으러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맥주 그 논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아, 네. 네 그래 가지고 사장님이 네. 제가 그 칭땡땡 달라고 하니까 네 칭땡땡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빡했던 거를 또 다시 생각해서 한국 맥주로 주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제 중국 TMI? 시장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 어쨌든 한국 제품에 대한 그런 인지도라든가 그런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약품 쪽 그 수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즈가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남제약도 오늘 좀 상승을 크게 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그 의료 그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네, 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아~ 네, 그만큼 앞으로의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은 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꼭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만한 내용은 사실 지금 전반적인 뭐 이런 글로벌 정세나 흐름 속에서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의약품 수출도 좀 많아질 것이고 중국 쪽에서도 국내 의약품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 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경남제약 보니까 진짜 역사적인 저점을 어제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오늘 상한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제약바이오의 정말 신호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공략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또 수익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브런치 메뉴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이 기업은 국내 최고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통상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주 테마군들의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그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지금 6년 연속 영업이익을 흑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내외로. 그리고 10%도 안 되는 부채 비율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펀드멘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제약 바이오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그 다중 모멘텀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직 이슈는 안 됐지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앞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저점에서 잡으시면 큰 수익으로 오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대부분 물려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투자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요거 종목 한번 포트에 좀 담아 보시고 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하나씩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의료용 대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합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그 의료용 대마, 그 퇴행성 뇌질환 효과를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허와 그런 특허를 취득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이제 판매하는 첫 약국이 이제 그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조지아나주에 있는 로빈스 약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달 27일에 지금 이달 27일부터 이제 대마 오일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의약계 업계에서는 이제 굉장한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료용 대마 관련주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파헤쳐 보려고 의료용 대마 관련주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다섯 글자 아니면 여섯 글자.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네. 뭐지? 궁금한데?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대마 관련된 어떤 그런 대장주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바이오랑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닌데, 그런 두 기업보다도 훨씬 더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사실 이 대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테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다중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대마로서 또 한 번 더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강해야 크게 또 상승이 가능해요. 네. 예. 그리고 일단 대마초는 마약이죠. 마약인데 마약 효과를 내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통증이라든가 메스꺼움, 불면증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 치료제라든가 난치성 뇌전질, 파케스병, 치매, 자가면 질환 등에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 의료용 대마 시장은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 받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근데 이제 의료용 대마가 아까 마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뭐 연예계에서 마약 리스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약국에서 막 판매를 하게 되면 오남용을 하는 개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마련이 되고 있는지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그 좀 대마라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서 의료용 쪽으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각이 좀 심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조금 약한 의학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약하게 좀 제조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 기업은 또 이제 다른 또 테마가 있는데요. 그 테마는 연예인 마약 리스크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다. 네.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이 종목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꼭 들어볼게요.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사실 코로나19에도 또 관련이 있어요. 또 지금 엔더믹인데 코로나19 얘기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19는 이제
그 이 기업은 이제 원료 의약품 생산 전문 제약사로서 코로나19에 이제 주요 치료제도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 거담제인 뭐 에르도스테인이나 아니면 아세틸시스테인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많이 관심 밖에 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또 변이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 부분에서 좀 이 기업은 좀 코로나 테마로도 좀 엮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앵커님 혹시 요즘에 약국에서 네. 품절 대란인 약이 있습니다. 품절 대란? 네, 혹시 어떤 약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기? 맞습니다. 다행이다. 감기약입니다. 네. 감기약이 네. 지금 품절 대란이에요. 품절 대란인데 뭐 저희 집도 지금 저 빼고는 다 감기 걸려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근데 지금 감기약이 품절 현상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사실 지금 감기약이 품절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감기약 또한 가격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서민 경제가 많이 힘든데 이런 일반 의약품까지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이 기업에는 예, 좀 호재입니다. 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긴 한데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업은 이제 감기약 원료를 또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 중국에서 국내 감기약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이맘때. 그 이슈 보도와 함께 이 종목 상한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자국의 그런 의약품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의약품을 많이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중국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면서 이 종목이 이슈받고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감기약 또 관련된 내용으로 이 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이슈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12월 계속 감기약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은 그 전 세계 그 항생제 부족 사태와 또 관련이 항생제도 있고요. 네, 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이스라엘 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약품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 기업은 작년 또 이맘때예요. 네. 작년 이맘때에 유럽에서 항생제 또 사재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많이 사는구나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부족 사태가 굉장히 발생되다 보니까 그 이슈 보도와 함께 이 기업이 그때 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네. 자, 이 기업은 이슈가 뜨면 상한가 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잡으셔야겠죠. 네, 네. 예, 예. 지금 어떤 종목인지 그 시기 때 작년 이맘때 상한가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막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어떤 종목인지 막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힌트가 너무 궁금한데 힌트 더 알려주실 수 없나요? 굳이 찾으실 필요 없고요. 왜요? 여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네. 안내를 해드릴 거고 네. 제가 오늘 끝나면 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한 네. 번만 그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강세가 신호탄이 되어서 이 오늘 공략주까지 과연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마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감기 현상 때문에 감기약이 품절 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항생
상승세까지도 품귀 현상을 겪게 된다라고 그때마다 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찾아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오픈 채팅방 안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까지 5분도 안 남아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또 최창림 멘토 외에 다른 전문가님께서 계시니까 두 분의 전문가님 함께 있는 채팅방으로 의심 없이 들어오시고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차트를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차트 보기 전에 네네네. 예, 예. 제가 요거 지금 그 뉴스 보도를 좀 스크립트해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네네. 이게 글씨가 조금해서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종목이 만약에 이슈가 생기면 바로 상한가라든가 아니면은 급등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폐렴이 유행이잖아요. 네. 예. 마이코플라즈마. 예. 마이코플라즈마가 이제 폐렴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중국에서 그 항생제 사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장기화 때문에 지금 유럽 전역에서도 항생제가 지금 부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포함해서 지금 뭐 진통제미, 마취제, 항생제 이런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한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마 조만간에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감기 시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절주죠. 감기 시즌도 있고 항생제 부분 그리고 전쟁 이슈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마 또 대마 의료화. 우리 예전에 코로나19 막 터졌을 때 마스크 사재기가 있었고 마스크 막 줄 서서 약국에서 인당 몇 개 제한으로 맞습니다. 해서 막 사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이 항생제도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기업은 지금 어떤 지금 출발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주가가 네. 이제 크게 상승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갈 거야라고 그런 상승 시기가 오면 아마 이런 이슈들 다 내보내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 네. 차트 보시면 근데 아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모르겠어요. 차트 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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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선 한번 거놓은 게 있고 여기 아래 선을 거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년치입니다. 1년치인데 지금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체크해놓은 부분이 항상 이 고점을 찍고서 내려왔던 지점이에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에 물량을 저는 이 물량을 상방에 있는 물량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여기서는 이제 체크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오. 앞으로 이 고점을까지 오게 되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항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돌파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쯤 돌파할 때가 지금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선 그어놓은 거는 박스권 형태인데 네. 지금 이 부근은 약간 지금 저점이다라고 해서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이 부근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은 한번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거고 어쨌든 이 기업은 여러 가지 테마와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 받았던 건 사실 대마 관련된 대마 합법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바이오라든가 오성 첨단 소재 또한 네. 지금 자리가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묻어가는 척하면서 다른 이슈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만나봤는데 저도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10초 남았는데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고 우리 주식학 박사 최창림 멘토님 상한가 잡으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 종목 수익률도 계속 높여가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